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대표 이 TV 토론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TV 토론 하기 전에 바로 1시간 전에 자 이거를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자 이재명 측의 요구를 OBS 측에서 받아들여서 이걸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 원희룡 후보 측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방적으로 원희룡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걸 비공개로 엠바고를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TV 토론을 하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자,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이거를 비공개로 한다. 자, 거기다가 원희룡 후보 측에서 오늘 항의를 하고 어제부터 항의를 하니까 오늘 밤 9시에 방송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9시 왜 하루를 묶여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할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의 불리한 용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쪽에서 뭔가 편집해서 방송할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원희룡 후보 쪽에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방송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후보들에게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자질,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그런데 이것을 비공개로 하기로 이재명 씨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원희룡 후보 측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밤 OBS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방송을 할까? 이 녹화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이재명에게 불리한 부분을 빼고 편집해서 방송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날 진행된 계양을 국민의 이 국회의원 TV 토론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토론의 진행을 위탁받은 OBS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원 후보 측은 원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TV 토론회는 당초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토론회 시작 1시간 전에 이재명 측의 요청이 있었고 OBS가 돌연 비공개 진행과 보도 유예, 즉 엠바고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강조하면서 이재명 측의 요청만을 받아들인 OBS의 결정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원 후보 측은 아울러 토론회 저작권 관련 선관위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 원래 원 후보 측은 토론회 직후에 선관위의 토론회 저작권 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에 법적 검토를 거쳐가지고 토론회 참관한 캠프 관계자가 녹취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언론사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토론회 관련 기사가 1일 오후 6시 30분경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 보도를 두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반발했다고 합니다. 왜 녹취록이 나가냐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는 토론회 저작권이 후보가 아닌 OB에 있다면서 돌연 말을 바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OBS. 자, 선관위와 언론이 선거 중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전환과 토론회 저작권 등의 특정 후보의 일방적인 요청만을 받아들였다. 책임을 회피해서 선거의 공정을 공정성을 해쳤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OBS는 지금이라도 TV 토론회를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 중립을 지키기 바란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밤 9시에 이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에서 이 이재명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딴 게 아니라 자, 원희룡 후보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자,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계양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했는데,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아파트 이름만으로 달려라. 이러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그 군데 한 군데만으로 이름 달라. 하니까, 아니, 지금 이재명은 원희룡 후보 보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곳에 이름을 위한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몰아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참모들에게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지역 후보가 본인이 후보지, 참모가 후보가 아닌 겁니다. 자, 그 지역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거기에 지역의 일꾼 같으면 그걸 챙겨가지고 시청, 구청, 이렇게 서울시, 여기에 뭐, 인허가, 이런 업무도 봐야 되고. 그런데 그걸 원활하게 해준다는데 아파트 이름도 모른다?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닐까?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로, 뭐 지하화, 뭐 이 도로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거기 다에서도 이재명은 여기 도로 개선과 관련해서는 자, 이게 이 관련 부처에 차관하고도 대화도 하고, 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장관인데, 자, 이 부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무부처인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게 계양갑 국회의원하고, 계양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거기하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차관하고 대화를 한것 같다. 이러니까 그게 맞냐? 자, 이 정말로 맞지 않으면은 지금 다른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말하면은 본인이 처벌받는다. 이러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땅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이 지역에 대해서 전혀 현안 파악도 안 되고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하다가 이 원희룡 후보로부터 그야말로 집중 저격을 받고 그래서 이 방송을 갑자기 녹화하기로 한 것 아닐까. 자, 이러니까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난감해하니까 그걸 편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냈습니다. 자, 1일 날 열린 인천 기양을 OBS TV 토론회가 애초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토론회 1시간 전에 돌연 비공개 진행으로 변경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할 말이 없고 감출 것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방송 내용 자체를 보면 이재명은 자, 이게 인천 기양을 자신의 방탄으로 삼기 위해서 나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현안 파악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원희룡 후보가 물으니까, 자, 1년 얼마밖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년 얼마밖에.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여기서 국회의원을 한 지가 1년 얼마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해를 해달라. 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1년이 아니라 한 달을 하더라도 그 인천 기양을이 뭐 이렇게 서울시만큼 큰 것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어디 개발하고 뭐가 도로고 주거시설을 어떻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다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다가 원희룡 후보 일타강사 아닙니까? 옛날부터 대장동 사건도 관련해서 일타강사로 유명한데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이재명에게 추궁하고 질문하니까 도저히 자폐를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 그래서 왜 자꾸 모른다는데 왜 자꾸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느냐 이렇게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이 방송이 방송 제때 안 되고 녹화한다고 하니까 녹화해가지고 자 비공개를 해가지고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자 어제 1일 날 방송을 녹화를 했는데 그러면 보통 당일 날 낮에 하면 저녁에 방송한다든지 아니면 생방송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데 그런데 하루가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녹화 방송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어떤 부분을 빼고 어떤 부분을 또 줄이고 이러지 않았을까. 자, 이게 지금 굉장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공개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말 실수를 편집으로 통해서 교묘히 가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미디어 특위가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편집을 통해서 이재명의 실수를 덮으려고 한 것 아닐까. 자, 만에 하나라도 해당 TV 토론회가 녹화 현장과 다르게 편집돼 방송되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토론회가 뜨거운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이 쩔쩔매고 자, 이 원희룡 후보가 그야말로 이재명의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자, 이 방송사와 이재명 쪽에서 난감해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